콜로라도에서 아재계 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수법이 정교하고 흔적도 남지 않아 현지 수사관은 이를 전염병이라 부르며 여러 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콜로라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도난 사건이 발생했으며 법 집행기관은 이 사건이 전국적인 범죄 조직인 남미 절도그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콜로라도 더글라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따르면 이 절도 조직은 지난 1년 동안 더글라스 카운티의 아시아계 사업가들의 주택에서 약 10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고급 품목을 약탈했습니다. 보안관 사무소는 절도범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범행을 기획하며 시간을 들여 대상을 찾고 그들의 행동을 파악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에 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집이 비어있을 때를 확인한 후 침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와이파이 방해 장치를 사용해 보안 카메라를 차단하고 경보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직장에서 타이어를 찢어놓아 집에서 울리는 경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더글라스 카운티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인 아라파오 카운티 주민들도 유사한 도난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아라파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절도범들이 주로 금요일 저녁에 고가주택 9곳을 노렸고 저녁 식사 시간에 침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절도범들이 흔적을 잘 숨겨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지만 그중 한 명은 체포됐습니다. 작년 11월 브룸필드 경찰은 콜롬비아 출신의 유리 아구델로 포레로를 한 중국 음식점 주인의 집을 도둑질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포레로는 이후 웰드 카운티, 브룸필드 카운티 및 아라파오 카운티에서 절도 및 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